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레거시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입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시즌2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트랜스메탈이라는 설정. 이 트랜스메탈의 힘을 통해서 이 용암에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 이 드래곤으로 변한 형태가 바로 이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인데요. 그동안 이 고전 왕구만 한번 나오고 나서 이 리뉴얼이 없다시피 했다가 드디어 이번 레거시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메가트론의 비스트 모드입니다. 오, 굉장히 포스가 엄청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형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날개도 이런 식으로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드래곤 메가트론이죠.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 특유의 이 날개 디자인도 레거시 버전으로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역시나 이 전체적인 생김새가 상당한데 이 붉은 용암에서 달궈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의 외형으로 변한 이 레드 드래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이 주로 컬러링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상당히 무섭죠. 지금 얼굴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폭력적인 굉장히 과격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최종 보스다운 모습이죠. 몸통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도 용의 모습 그리고 용의 비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도 상당히 거대한 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꽤나 크죠? 리더급 사이즈입니다. 일단 네, 이 특징 그리고 요 비스트워즈 트랜스메탈 2의 특징이랄 수 있는 요 날개 부분도 이렇게 연질 파츠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완전 연질은 아니고 예, 딱딱한 플라스틱의 얇은 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색상이 굉장히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는 자 여기 이 부분에 그라데이션 도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구판 왕구의 오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 뒤쪽도 이런 식으로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드래곤의 비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꼬리도 이렇게 아주 관절 부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짜 징그럽게 잘 나왔습니다. 이 끝에도 이런 식으로 집게 모양의 꼬리를 표현을 해줬고요. 다리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늘 형태로 되어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진짜 이 그라데이션 도색이라든가 이 깔끔한 금색 그리고 빨간색 이게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붉은색에 가까운 모습의 자주색 같은 컬러링을 아주 잘 표현해 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명칭이 예전엔 드래곤 메가트론이었거든요. 어쨌든 드래곤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이 드래곤 메가트론이라는 명칭이 이 구판 왕구에서는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 드래곤 메가트론이냐 아니면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이냐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이번 레거시 버전에서 아예 그냥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이라고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이름은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입니다. 네. 사실 저는 드래곤 메가트론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공식이니까. 네. 참고로 여기 목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볼관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진짜 그 하나의 용.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메가트론을 사가지고 그냥 이런 요 상태로 이렇게 그 전시를 시켜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 비스트 모드가 이렇게 잘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레거시 중에서도 유독 독특합니다. 진짜 상당히 멋진데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불 이펙트 파츠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 파츠는 예전에 그 메가트론 이 TLK 네, 라스트 나이트 버전의 메가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기둥과 비슷한 느낌이죠. 치토스. 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입쪽에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불을 내뿜는 형태의 드래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그렇게 막 무거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굉장히 그럴싸한 형태로 포징이 잡아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드래곤 메가트론, 그러니까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은 이 비스트 모드에서 어떤 포징을 취해도 진짜 박력이 넘쳐납니다. 진짜 와 하면서 이게 진정한 비스트죠. 야,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진짜 리뉴얼판인지 옛날 구판 이 구판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 그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왕구가 있는데
지금도 어디 장식장 한 켠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제품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레거시 버전이 진짜 제대로 각을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은 처음에 공개될 때만 해도 진짜 엄청난 기대작이긴 했거든요. 이게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기대만큼이나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래곤 형태의 몸통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변형할 때도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형 자체를 아주 똑똑하게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도날도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역대급 메가트론이 하나 나와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비스트 모드를 살펴봤는지 이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참고로 이 구판 완구에서는 요 모드 말고도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그리고 비클 모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레거시 버전에서는 비클은 빠져있어요. 이게 원래 설정상 트랜스메탈 2 이제 제품들이 아니죠. 캐릭터들은 비클 모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거시 버전에서도 제외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메가트론 변신! 자, 일단은 요 날개부터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를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살짝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파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나씩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일단 모아주시고요. 뒤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모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또 얇아가지고 서로 좀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날개를 모아주시고요. 자, 먼저 이 하반신부터 정리를 해줄 텐데 보시면은 양쪽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 잡고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파츠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몸통 부분이 통째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잡고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 기반으로 되어 있겠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메가트론의 얼굴도 있고 이 파츠도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길쭉하게 이 상태로 두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메가트론의 얼굴은 일단 앞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슬라이드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당겨주면은 일단 이쪽은 잠깐 이 상태로 두도록 하고 일단 다리부터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텅 비어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일단은 여기 다리를 좀 내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해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좀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이 상태로 동시에 넣어준 다음에 서로 결합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딱 들어맞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펼쳐주는데 다리를 한번 펼쳐준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경첩이 있죠. 아, 경첩이 아니죠. 힌지가 있죠. 이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다리를 내려서 펼쳐주도록 합니다. 이러면은 한쪽 다리가 좀 완성이 됐죠. 아주 튼실합니다. 자, 이쪽도 올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체. 상체는 일단 자, 머리를 이렇게 좀 위쪽으로 뻗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상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부터 빼야 되는데 옆구리에 이렇게 지금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죠.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분리를 해준 다음에 앞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분리를 시켜주고 여기가 약간 탄성이 들어가 있어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팔 부분을 접어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회전시켜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경첩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야 힌지 경첩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둔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 홈이 있고 손가락에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장식이 된다는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이 장식이 된다는 느낌으로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덜 겹쳤죠? 이렇게 완전 굽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그 굽혀주시고 이 홈에 맞춰가지고 손을 밀접시킨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쏙 들어가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접어주고 옆쪽과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빼준 다음에 자, 앞쪽으로 와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슴팍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파츠를 돌려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이 잠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안쪽에 팔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파츠가 하나 있죠. 이 부분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츠를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지금 조인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서 자,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빠졌는데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 조인트가 어쨌든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팔을 내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츠는 다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올려주도록 합니다. 아, 여기를 잠깐 빼주고 아 됐네요. 자, 여기를 완전히 밀착시켜주면 이렇게 붙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머리가 없죠. 네, 머리부터 아 일단은 영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부분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딱 그 결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이 되면은 옆구리가 텅 비지 않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망의 머리. 머리는 뒤쪽에 지금 꼬리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머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서로 이제 접히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서로 힌지가 있죠. 자,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하고 이쪽의 조인트가 맞물리게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번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몸통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몸통을 앞쪽으로 아 뒤쪽이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뒤쪽에도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쪽 뒤쪽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네,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서 앞쪽도 이제 고정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는데 자 여기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네, 고정을 시켜주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몸통을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 부분을 돌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포징을 취해 주면은 이렇게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근육질, 이 덩치, 아 진짜 제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의 메가트론인데요. 자, 정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아, 모습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뭐 생각보다 등짐도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한데 더군다나 일단 멋있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에 이 드래곤 메가트론인가요?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이죠, 이제. 아, 진짜 이 메가트론 진짜 비스트워즈를 보면서 항상 느꼈지만 메가트론이란 이름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메가트론의 행보를 보인 거는 사실 이 비스트워즈 버전의 메가트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제외하고는. 하, 진짜 이 이름을 계승할 정도의 이 포스, 이 멋짐. 야, 이건 진짜 너무 멋있네요. 그냥 멋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판에 있던 그 짤막함, 그 짤막함 대신 레거시 특유의 이제 프로포션을 가져왔는데 진짜 원작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아주 늘씬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늘씬하고 안정적이죠. 무엇보다 디테일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워퍼 사이버트론 이후로 왕구의 디테일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효과를 이 레거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용암에서 다시 부활한 이 프레디콘의 리더다운 그런 모습인데 프레디콘 맞나요? 순간 갑자기 좀 헷갈렸네요. 네, 어쨌든 구판이 살짝 비율이 아쉬웠다면은 이번 레거시 버전으로 나온 제품은 확실히 현대의 프로포션 기반으로 나와져가지고 굉장히 늘씬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변형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고 이 드래곤 자체가 직립 보행을 하면서 머리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디테일로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얼굴이 진짜 예술인데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 특유의 얼굴 형태, 그리고 이 바이저, 이 바이저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인 게 사실 이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이 얼굴이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편은 아니고 약간 자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막 진짜 막 험악하거나 야수적인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번 레거시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한껏 더 거기다가 이빨도 이렇게 송곳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처음에 여기가 지금 그 먹선칠한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먹선이 맞네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부품분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색도 깔끔하고 포스 있는 느낌으로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얼굴이고요. 얼굴과 마찬가지로 이 가슴팍에 있는 요 디테일, 이 트랜스메탈 2 제품들이 특이한 게 시즌 1에서는 비스트워즈에서 이제 비스트워즈 멤버들이 일단 비스트 모드일 때 좀 더 유기체스럽고 로봇 모드로 변하면은 이제 메카닉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트랜스메탈 2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동물 모드가 더 메카닉 같고 변신을 하면 좀 더 유기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이런 디테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가슴팍이 진짜 이렇게 가슴팍을 무언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가운데 눈동자 같은 게 있습니다. 징그럽죠. 확실히 근육 같은 모습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비스트 메가트론의 특징을 할 수 있는 요 팔 부분도 이제 트랜스메탈 2로 오면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길쭉한 티라노 얼굴에서 용의 얼굴을 변신했습니다. 다만 위치는 반대가 됐죠. 원래는 이쪽에 있었죠. 이렇게 적절한 리뉴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날개가 굉장히 이제 그 원작에서도 그렇고 옛날 구판 왕구도 그렇고 좀 망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망토처럼 지원이 됐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개를 펼쳐주셔도 됩니다. 펼쳐주면 훨씬 더 멋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비행도 하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요 머리가 이 꼬리가 그대로 이제 붙어있는 형태라 마치 포니테일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기괴한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프로토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통 앞쪽이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파츠 교환 없이 이렇게 뒤쪽으로 백패그를 넣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파츠 교환 없이 완전 변형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예전에 구판 왕구 때는 바퀴처럼 굴렀는데 이제 바퀴에 대한 흔적은 없어졌네요. 네.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취해보면은 일단 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관절 기준이어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 뒤쪽에 이 머리 때문에 걸려가지고 좌우로 한 이 정도 각도로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더 갈 수가 있어요. 구조 자체는. 하지만 머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팔은 약간 소프트라치 관절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도도도도 360도 회전이 잘 되고요. 참고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용 머리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쪽은 일반적인 팔입니다. 여기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도 지금 라치 관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 접힘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허리 당연히 레거시 버전이라든가 이 시즈 버전 다 허리가 가동이 되는데 라치 관절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자 이렇게 라쳇 관절에 적용되어 있는 고관절이 요 정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자, 뒤쪽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뒤쪽으로 좀 더 갈 수 있긴 한데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신기하네요 이건. 그리고 축관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회전이 되는데 프로포셔널 해치지 않은 그런 선이네요. 그리고 무릎은 이 정도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이 따로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또 뻑뻑해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좀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가동하기 전에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당연히 옆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리더급보다 조금 더 큰, 진짜 제대로 된 리더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메탈 2 메가트론 리뷰였습니다. 확실히 레거시 버전으로 등장한 덕분인지 이 원작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프로포션이 아주 적절히 가미된 훌륭한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로봇 모드나 드래곤 모드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나와줘서 정말 비스트워즈의 매력이 한껏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스트워즈 팬이라면은 무조건 필구해야 될 그런 제품인데 이 트랜스메탈 2가 나왔으니 일반적인 트랜스메탈 1 버전도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